이스라엘이 왕권 제도를 확립한 이후에 두 번째 왕위에 오른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국 치하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데 치중하는 동시에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힘을 썼는데 그 구심점이 될 함께 모여 예배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 손에 피가 많이 묻은 다윗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기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당신의 전이 세워지길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세대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취임했고요, 솔로몬 왕의 재임 4년차 되는 해 BC 966년입니다 7년간에 걸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렸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슭으로 잡아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 모셔드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셨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다라고 역대하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건축해드린 이 솔로몬 성전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셨고 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역대하서에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 성전 낙성식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부가 무려 15만 명에 이르렀고요, 이 낙성식 기간 14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무려 12만 마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입이 떡하니 벌어질 만한 숫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이날 성전 낙성식에 14일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성전 낙성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불에 태워 바쳐드린 번제 제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화목 제물입니다. 기름만 태워 없애고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었는데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동안을 예배하고 지내려면 그 정도 제물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이 성전 낙성식, 이 예배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읽은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그래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사장들조차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임재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역대하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예배뿐 아니라 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역대하 7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은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전에 가득하고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이 임재의 영광에 가득한 예배가 우리 생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보시고 이들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셨을까? 자, 여러분, 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소원했고 솔로몬은 왕에 취임하자마자 7년간에 걸쳐 막대한 재화를 투입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왜 24일 동안 막대한 재물로 많은 백성들을 불러모아 이 성전 낙성식, 성전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불로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 믿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길용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내용이 몇 면이 흐르고 있는데요, 한두 구절 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또 시편 127편입니다 1절로 2절인데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줄까요? 아무리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그 땀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와 땀의 눈물을 아끼지 않으시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이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에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이 예배가 복된 예배, 성공된 예배,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올바른 열매를 맺어낼 수 있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삶의 축복은 별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삶의 축복은요,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삶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50%만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 복을 가리켜 구원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려야 하는 복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자판기처럼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시거든요. 내 율법, 내 말씀, 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네 자녀도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삶에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우리의 영혼은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을 찾지도 알 수도 없는 상태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양육반에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좀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남편 아내, 혹시 금슬이 좋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죽은 시체 송장하고 자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이 송장 저리가 아우 징그러 이러면 곤란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모의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됐지만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처럼 부부 사이 관계처럼 늘상 관계가 좋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지고 무언가 안 맞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삶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로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율법을 지키면 너도 잘되고 네 가정도 잘되고 네 자녀들도 잘될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축복의 공식이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누가 복된 인생 살아가길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가정들, 성문의 성도님들이 더 큰 복 받으시라고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승승장구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두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을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문제가 우리 속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세워짐으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인생, 더 승리하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가지는 의미와 능력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징계에 대한 경고와 긍휼을 하심을 통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조금 긴 구절이지만 19절로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릴 텐데 19절로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하나님 무서운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실패할 거다, 큰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의 채찍이 가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1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이 구절은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데베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영어로는 플라그, 그리고 흥미롭게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염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염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한테 염병 이런 소리 종종 들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더라고요. 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전염병 걸려 죽을 놈, 이 몹쓸 병 걸려 고생할 놈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변 분들에게 염병이라는 말 하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에게도 하나님 진노의 징계가 이를 수 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로 22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대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 명령,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비웃을 거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저들이 하나님께로 징계받는 거라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어서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다른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들의 욕망과 쾌락만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징계의 채찍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가려고 아내 집사님이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갈 복장이 아니라 골프웨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오늘 골프 간다 그러고 얄밉게 그 골프장으로 떠난 겁니다. 이 그냥 좀 서로 좀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 집사님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재미나게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치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골프채가 금속 재질 아닙니까? 이 번개에 맞아갖고
손에 화상을 입었대요. 깜짝 놀라서 119 응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이 아내의 집사님한테 연락이 가서 이 응급실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이구,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가더니 벼락 맞았네, 잘 됐네. 여러분, 잘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속이 상하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얄밉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아니, 남편 집사님은 생각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뭐 분란 집에 부채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확 다쳐버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한 이 말을 유식한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도방정. 자, 그런데요, 이 방정 맞은 여 집사님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좀 얄밉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장 가서 벼락 맞을 확률이요, 어느 기사에서 찾아봤는데 로또를 한 7, 8번 맞을 확률보다 더 없답니다. 그러면 이거 확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유일한 설명 가능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왜 이 집사님에게 벼락이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진짜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 저 같은 설교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호의,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는 감춰두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빠지지 않는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God of Justice.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응석받이 크리스찬, 스포일드 크리스찬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미국의 서던 신학교의 프랭크 추렉이라는 변증학 교수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응석받이 아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을 영어로는 spoiled child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우리 자녀를 버르장머리 없는 응석받이 아이로 키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원할 때마다 다 주면 그 아이는 100% 버르장머리 없는 응석받이로 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는 응석받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요?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돌이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말랑말랑하게 은혜, 사랑, 위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짓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 좋은 설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귀만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오면 설교 들을 때면 그냥 눈꺼풀이 내려앉고 졸음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 마음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뜨거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고쳐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뜨겁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마음이 찔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부분들이 찌그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징계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요. 자, 아 이제부터 교회 오면은 저 목사는 맨날 벌 받는다, 징계한다 그런 소리만 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근과 채찍의 고수세요. 이 채찍질을 하는 한편 당근도 한쪽 손에 쥐고 계시거든요. 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땅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의 예레츠인데요 그냥 땅, 랜드, 프로퍼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국가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 앞에 아 뜨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꾹 짜보라고 그럼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어떤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뭘 의미합니까? 용서의 피입니다. 화해의 피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릇되고 피틀린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바로 할 수 있는 피가 성경을 짜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징계 앞에 서 계신 분을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래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은요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5장부터 이어집니다. 오늘이 가시기 전에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역대하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려요. 자, 6장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무언가 의아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의아한 점일까요? 여러분 성전 낙성식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잔칫날 아닙니까? 떡해야죠. 맛있는 음식 준비해야죠. 어디서 뭐 음악가들 불러서 찬양도 해야죠. 축제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이 축제 예배에 찬물을 재를 뿌리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메뚜기 아래 피해를 입으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면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때도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칙칙하고 무거운 기도가 들려지거든요. 왜 그럴까? 6장 36절에 격해가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을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그러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부름으로 임재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예배를 결정적으로 성공하게 했나?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회개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기도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막 유식한 말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라고. 자,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한 가지는 꼭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후 관계없고 뒤죽박죽이어도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라고. 회개 기도는 꼭 하고 시작하시라고. 뭘 달라달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도하셔도 회개 기도는 꼭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 기도 드리시라고.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가 회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잊으셔도 기도 가운데 회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돌이키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예배 때는 뜨겁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능력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슈브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이 슈브는 동사입니다. 행위를 가리킵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점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찔리셨다면 행동으로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회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이런 칼럼을 읽게 됐는데요.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리 여신이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에서요,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리는 거라는데 버리는 기준을 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바라봤을 때 설레지 않는 물건은 나한테 의미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니 버려야 된다라고, 거기서부터 정리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제가 이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서 우리 옷장 정리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칼럼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선도를 이런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뭘 머릿속에 떠올리면 설레고 기대가 되세요? 돈을 생각하고 통장에 돈이 불어날 때만 기대하고 있는 분은 돈의 사람이 분명하고요,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 떠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면 그분은 여행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설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설레고 기대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